그대 사랑하는 말 모르나요 그런 노래 되게 두드러기하게 부르시네요. 말 그런 식으로 하세요? 싹터 네가 뭘 알아? 오늘 환자는 누구야? 아, 그 환자를 기다리게 될까? 이 환자는 주태라고는 1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하는 이조저조병에 이조저조병? 네, 이조저조병. 오랜만에 이 상담이 손님이 오시는구만. 네, 이조저조병. 아, 일단 모셔보자고. 네. 코드쿤스트님 들어오세요. 아, 이렇게 빨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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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네, 앉으세요. 정말 줏대 없게 생기셨네요. 네, 줏대 없게 생겼어요. 정말 줏대 없게 생기면서 매력 있기 되게 힘든데 참 매력이 있으십니다. 저 음악 만드는 거 말고는 줏대가 없습니다. 물 좀 마셨어. 와, 우리 게스트 중에 물 마신 게스트 처음이에요. 역시 멋있습니다. 자, 그래요? 물 마시면 멋있는 거구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네. 이조저조병. 네. 히스토리. 이름 코드쿤스트, 본명 조성우. 출생 89년 12월 18일 33세로 인천 얼짱 해영생과 같은 인천 메디인 출신. 아, 그래요. 영광입니다. 인천. 경력 대한민국의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음악. 아, 오늘. 아, 왜 그러지? 음악을 들을 수 없어 개빡쳤던 육군 제6보병사단 시절이 계기가 되어서 24세 중반 음악을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머리카락을 초록색으로 염색하고는 뚝딱이 도플갱어로 변신. 이후 도비 실사로 불리더니 유령 신부의 빅터, 핑크팬더, 야구선수 이용찬, 심지어는 스핑크스 고양이까지 닮아가며 개나 소나 다 닮아병으로 활동하던 중 뛰어난 패션 센스 덕에 남측의 정석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자. 이거 도구감 발표대예요? 경력이 많네. 왜 이렇게 많아요? 병투성이네. 사진마다 무심한 듯 시크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남친짤병에 이어서 최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이조저조병으로 오늘 저희 꽃밭병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아주 심각합니다. 네. 병투성이네요. 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다기보다 왜야? 너, 아, 좋대 지금. 여기 되게 광기 있네요, 눈빛이. 아, 저요? 아니 여기 합쳐지니까. 아, 좋아요. 네. 그것도 좋고 광기도 좋고. 네, 그냥 뭐 지금 여기도 재밌습니다. 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왜 음식은 아무거나 안 먹습니까? 맨날 제가 보니까 바나나하고 고구마만 먹던데. 아, 근데 이거 요즘에 좀 많이 먹겠어요. 어쩐지 얼굴이 좀 뭐 먹은 많이 잘 많이 드시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 나왔던 그 스테이크. 회차에 비해 그게 1년 전이거든요. 그때 많이 말랐었어요. 아, 그때가 60kg. 어머, 되게 말랐네. 지금은 정상인. 지금 70kg. 오, 키도 크시죠? 아니, 그냥 평범합니다. 몇이세요? 76. 나는 평생 한 번도 75 넘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진짜로. 진짜 많아요. 요즘 중학생들 184 이러던데. 아, 우리 남편 173이야. 크시네요. 아, 최근 싱어 어게인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조저조병 환자로 심사 쉽지 않을 텐데, 그쵸? 마음이 아파. 아, 맞아, 마음이 아파. 좀 쉽지 않아요. 심사 진짜 좀 올해 일어난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저희 친구분 나오셨잖아요. 맞아. 거기서 약간 뭉클했었어요. 맞아. 아, 그때 뭔가 떨려서 어떻게 못하겠는? 그럴 것 같아. 심사 못해. 그렇죠. 그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안 됐으면 안 돼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 또 봐야 되겠네. 아이고, 병동 위험하네. 자, 여러분, 목요일 밤 10시 싱어게인 16호 환자, 16호 환자. 뭐지? 그 친구 건강해요. 16호님. 가수분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랑 선생님이랑 참가자라고 생각하고. 뭐야. 노래 한 소절씩 불러볼 테니까 한번 평가하세요. 아, 그럼요. 선생님은 이제 그걸로 나는 마이크를 켜본 적이 없는 가수다. 립싱크 가수다. 근데 그래도 레코딩은 하지 않았어요? 그쵸, 당연히 했죠. 그럼요. 나는 3시간 동안이나 노래할 수 있는 가수다. 왜요?
저는 이제 성대가 안 지치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싸쳐! 네가 뭘 알아? 아, 나도 이 말 한번 듣기가 이렇게 힘들어 듣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시키면 안 해서 얘가. 아, 이게 그 타이밍을 재는구나 항상. 아, 그러니까 아무나 안 해줘요. 네, 아무나 안 해줘요. 아, 영광입니다. 한번 노래 해볼게요. 그렇게. 아, 미치겠네. 얼굴 안 보거든. 아, 보면 안 돼.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무대에 혼자 남아서 조명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오. 아, 가사는 틀렸지만 배우자 씨. 야, 지금 처음이다. 지금 세 번째 라이브에. 너 왜 웃는 거야? 시작! 아, 저 보지 마세요. 저는 약간 집중하면 못하는 스타일. 제발 이러지 마. 너 웃으면 안 웃을 때까지 계속 시킬 거야. 아, 오케이, 시작! 아, 다들 보지 마세요. 감정 잡고. 응, 감정 잡고.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 거요. 그대 사랑하는 말 모르나요? 그러니 웃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본선이의 점이니야. 노래 되게 두드러기하게 부르시네요. 자, 최종 선택은? 무조건 거의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아요. 심사평을 해주세요. 그냥 이거는 뭐 비교의 대상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의. 어, 그 정도예요? 네. 봤지? 압도적인. 아, 웃어서 그래. 노래 박자도 없고 음정도 나가고. 근데 박자도 맞고 음정도 맞고. 뭐 여기에서 사실 끝났다고 봐. 음색도. 아, 한번 다시. 그래. 한번 다시 해요. 아니, 조금 더 차분한 거. 차분한 거? 묻지 말고 해. 그럼 제 애창곡 불러요? 애창곡.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해 혼자 있고 싶은 밤 전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가끔 아주 가끔 너무 잘한다. 그래요? 아니요. 아, 전문가 역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들리죠. 제 기억은 그 가끔 그 층간소음. 아니, 음색은 좋잖아요, 음색은. 그 동심을 주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동심을 주는. 근데 뭐 한 두세 살 정도에 그 애기들 가끔 노래 따라 부를 때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보니 취미가 엄청 많은 거 봤어요, 제가. 아, 그래요? 색소폰도 불고, 가을시험도 좋아하고, 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왜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겁니까? 혹시 이거 방송 아이템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이게, 아, 이거 정말 오해를 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게, 아, 저 방송이니까 아이템 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색소폰은 사실 항상 불고 싶었는데, 주로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 아, 그치. 관악기는 심지어 이 레벨이 조절되는 것도 아니고. 난 배고파서 안 했었는 줄 알았지. 쓰러질까봐 불다가. 현기증 나가지고. 그 들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루다가 이제 전자악기들은 다 다뤄봤으니 이제 해볼만 하다 해서 하게 된 거고. 별 보는 거는 정말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망원경도 많이 샀었고. 과학 실험은요? 과학 실험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런 인체 해부도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관심 없죠. 관심 없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관심 있죠. 벗은 거 이렇게 막 책에 나오고. 아, 그런가? 저게 벗은 거예요? 벗은 거죠. 알몸이죠, 알몸. 완전. 저건 뜯어놓은 거 아니에요? 섹시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래. 대둔근이 예쁘긴 하네. 네, 그럼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먹고 드니까 좀 더 재밌는.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지금 풀어주셨네요. 그래요? 오해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오해 때문에 얘 남자친구 소개받을 뻔했는데 오해로 감옥에 가가지고. 아, 남자친구가 감옥 갔어요? 아니, 소개받으려고 했던 남자가. 남자가? 근데 감옥에 있대요. 감옥에 있어서 소개를 못 받고 있어요. 네, 오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해. 장발장이에요? 아니, 뭐야? 진짜 오해로 가가지고. 그렇지, 오해는 꼭 푸시고 나왔으면 좋겠어. 자, 최근에 새로 시작한 취미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되게 잘생겼다. 아니. 계속 생각해 좀 생각 좀 하세요. 보고 있을게요. 아 최근에 저 좀 약간 바느질이 조금 재밌어서. 어디서 배웠어요? 아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옷 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너무 안 입는 옷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리폼까지는 아니고 뭔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런 바느질 창작적인 걸 많이 좋아하시네. 바느질 좋아하시는구나. 자 이것도 저것도 좋아서 방송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기분 나쁘네. 우리 것도 그냥 그냥 가자 이래서. 아니 저는 꽃밭병동 이거는 정말 바로 한다 그랬거든요. 왜요? 근데 이유가 아직 미개발 지역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그 지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뭘 개발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은 이미 다 그 네. 시스템과 모든 게 구축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그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그러시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꾸꾸님은 진짜 멋있으셔. 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왜 음악을 힙합만 합니까? 트로트도 해야 되고 뭐 할 거 많지 않습니까? 트로트를 사실 도전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 그 나 혼자 산다에 광경 님이 광경이 좀 이렇게 선물 드리고 싶어서 도전을 계속 진짜 1년 전부터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제 그거에 없더라고요. 뭔가 뽕필이 없어서 네 약간 뽕필이 좀 제대로 들어갈수록 좋은 음악이잖아요 트로트는. 근데 이게 자꾸 치다 보면 재즈처럼 되고 그 곡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뽕필 나게 저는 그냥 뽕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또 힙합 프로듀서 중에서 수입이 상위 1%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근데 얼마 정도 그래 선생님 돈 많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옛날 제 엑스 남편도 프로듀서를 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얼마나 틀린가 보려고. 궁금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나. 그래도 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내 즐기면서 뭐 아니면 뭘 하면서 살 수 있다. 제가 옷을 좋아하니까 옷 사고 싶은 거는 걱정 안 하고. 인 것 같아. 옷값 장난 아닌데? 진짜 많이 버는 거야. 진짜 많이. 나 옷 사다가 이혼할 뻔했어. 아 저는 대신 밥을 굶잖아요. 아 맞아 밥을 안 먹잖아요. 술도 잘 못 하고. 그래서 피부도 좋고. 피부 좋으시고. 그래서 술도 안 먹고 하니까 사실 제가 쓰는 지출이 이거밖에 없긴 해요. 옷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진짜 나는 이건 진짜 싫어 하는 게 있으면. 아 진짜 싫은 거? 옷 스타일 중에 뭐 옷 좋아하니까. 아 옷 스타일 중에? 이렇게 입는 여자 싫다. 그래 이렇게 입는 여자 스타일 나 너무 싫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이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 반짝인다는 게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가 안 드러나는 옷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아니고 옷이 보이는 다른 옷은 사람 옷이랑 사람이랑 그거예요. 옷은 이 사람이 조금 더 궁금하게 만들어져야 가장 예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몸만 보이는 느낌이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겠어요. 네,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우리 인천 사람들이 은근히 옷 잘 입는 거 아시죠? 아, 인천이 옷에 관심 많죠. 왜 그런 거 같아요? 인천 내 시대 때는 내가 알아. 자기 시대 왜, 왜요? 왜요? 내 시대 때는 나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한국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막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거. 옷이 브랜드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안 되니까. 네. 옷 입기가 되게 힘들어서 되게 애를 써야지 옛날 옷을 잘 입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우리 바로 옆이 서울이잖아. 네. 인천은 약간 가까이 있는데 개발도 좀 느리고 항상 맞아요. 모든 게 항상 서울이랑 비교되는데 자격지심 같은 게 약간 맞아 좀 느려. 그쵸? 그래서 서울 애를 따라잡고 싶은 게 있었어. 저희 때도 있었어요. 그쵸? 네. 서울 애들보다 더 잘 입고 싶어. 맞아 우리 약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서울에 가지. 저도 그랬어요. 그치? 그래서 구경이에요? 아니 구경한다기 구경 플러스 서울 안에 있어도 내가 인천인 게 티가 나면 안 돼. 그렇지.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더 나야 돼.
내가 더 내가 서울이야 같아야 돼. 어.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스틸 브랜드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서울에 와서 그 매장 앞에 가고 줄 서서 기다려서 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인천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자격지심. 그래서 발전을 자꾸 한 거예요. 오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근데 저기 그거 되게 화제된 거 있잖아요. 박나래 씨 사진 엄청 열정적으로 예쁘게 찍어줘가지고. 어, 네네. 예. 선생님도 찍어달래요. 나는 찍어주면 반할 것 같은데. 저 잘 찍어요, 근데. 진짜요? 네. 찍어주실래요? 네, 그럼요.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선생님 오늘 전신 예쁘시니까 전신을 찍으세요. 나는 오늘은 서서 찍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은데. 약간 요런데? 아, 그지. 의사 앞에서 찍어. 의사 앞에서. 좋다. 아, 진짜 궁금하다. 아니 포즈 어떻게 할까요? 포즈 뭐 어떻게 하든 잘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올 것 같아요. 뭐야?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아! 저는 이거를 오픈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오픈할까요? 너무. 거의 벗기부를 해요. 아니. 오픈만 하라고요, 오픈만. 진짜. 이거를 선생님 인스타에 올리세요. 알았어요. 코그님 태그에서. 됐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더 후레쉬 켜요? 원래 조명이 있을 때 후레쉬를 켜야 정말 예쁩니다. 아, 진짜? 하나, 둘, 셋. 마음에 드실까? 잘 나왔는데요? 오! 마음에 드세요? 미스 코리아 같이 나는데? 오! 오! 아, 잘 찍으시네. 오! 나 슈퍼 같이 나왔어. 비율을. 모델 같이 나왔어요. 오, 잘 찍으신다, 진짜. 근데 피사체가 좀. 좋긴 좋았죠? 네. 수월했어요, 찍기고. 아, 그죠. 저랑 지간호사는 네. 오늘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병동이 맞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 의미는 알아서 해석하시고. 여기가 병동. 저는 처음에 밖에서 봤을 때만 해도 네. 아 병동 컨셉으로 되게 예쁘게 꾸며놓으셨구나 했는데 네. 병동이 맞긴 하네요. 저기 처음 봤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선배님을 보러 온 것도 있고. 아 진짜요? 왜냐면은 제 세대에서 지금 내가 우러러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와 저런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구나. 영향을 많이 만나서 정말 영광이시겠어요. 영광이시겠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확 와닿던 게 미개발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직 미개발 지역 같아요? 아직 개발이 안 된 구역 치고는 스텝이 너무 많긴 한데. 아니, 먹여 살려야 되기 힘듭니다. 네. 하지만 다 같이 여러 스태프분들이 개발해 주시니까 그렇죠, 네. 급성장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이좁 저좁병은 확실히 맞아요. 그렇지만 코크냐는 사람을 제가 오늘 너무 좋아하게 됐고 너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병은 없는 걸로 하겠어요. 병이 없어요. 오늘 처방 없습니다. 이거는 최초예요. 그럼 진료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저희는 진료비 안 받아요. 아 그래요? 네. 똥똥 여러분께 한마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꽃밥 병동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많은 여기 직원들의 삶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 개발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봐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좋은 재밌는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댓글! 아직 초기니까. 감사합니다. 아 여기 나오면 다 사랑에 빠지는구나. 사랑에 많이 빠지셨어. 권효수 씨의 첫 윤석열 대통령님의 성대모사 저희 꽃밥 병동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아 제가 꽃밥 평동이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못 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